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업의 세계와 스타트업 성공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양민우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초에 스타트업을 했던 그런 창업가는 아니고요. 먼저 미래에셋 증권에 공채로 2005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IB 부문, 그러니까 인베스먼트 뱅킹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증권사의 업무는 없고요. 그 안에는 기업을 상장시키는 IPO라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투자하는 일, 그리고 M&A 중개를 하는 일, 이 세 가지의 업무를 저는 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속성에는 valuation이라는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사업의 본질이나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간중간 이 기업 valuation,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제가 한 회사에서 뭐 이직 없이 9년 동안 생활한 이후에 저는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M&A 자문사, M&A 어드바이저리 펌을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 관련된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창업을 하게 된 동기부여가 됐었고, 그러나 창업을 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빌드업을 시켰는지에 대한 얘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가 M&A 펌을 설립했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에 가까운 사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정도의 종잣돈을 마련했고요. 그 종잣돈을 마련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플랫폼 비즈니스를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크라우드소싱이라는, 당시에 미국과 호주 또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꽤 유행했었던 그 플랫폼인데요. 그 플랫폼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에 도입을 했고요. 그 도입을 한 그 플랫폼을 3년 정도 개발하고 운영하고 또 마케팅한 이후에 매각했습니다. 결국 전 좀 약간 독특한 경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는 이제 금융인에 가까운데, 창업을 했고, 처음에는 금융 쪽에 창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갖게 된 거는 IT 쪽이었으니까요. 그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풀어나가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창업을 해서 매각을 했던 날짜가 정확하게 2020년 7월입니다. 2020년 7월에 제가 이제 제 지분의 100%였던 회사였는데요. 그 중에 90%를 매각하고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죠. 그 이후에 저는 혼자서 1인 사무실이라고 하죠. 그런 공유 오피스에 틀어박혀서 두 달 동안 집필을 했습니다. 집필했던 목적은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그러니까 9년의 그 직장 생활 이후에 6년의 사업이었는데,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한 기록의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후배 창업가들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를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한번 어느 웹사이트나 들어가서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핫한 인물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그와 관련된 책이 20몇 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사업을 했을 때 그가 가져다 주는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 그리고 그 개인적인 부 같은 것들에 집중을 하는 책들이죠. 그러나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스티브 잡스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스티브 잡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 자신감으로 사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결국 소수의 0.1%의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을 위한 기록, 또 그것에 대한 독자들을 위한 지침이 과연 이 창업가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연말마다 가판대에 가보면 어떤 트렌드 관련된 책들 되게 많죠. 그리고 또 트렌드 관련된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성공학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즘에는 뭐 유행이 되는 게 뭐 습관에 관련된 책,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죠.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이제 동료뿐만 아니고 여러 스타트업들의 대표들과 교류하는 이제 자리를 갖게 되실 텐데요. 그때 보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의 본질이라는 측면과 기업의 빌드업이라는 그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되게 거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에는. 금융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많이 놓치고 계신 부분, 그리고 놓친다기보다 아시는데 일종의 오해가 있다는 부분, 뭐 이런 것이 이런저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결국 스타트업 성공 방정식이지만 흔히 시중에서 말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고요. 결국은 사업의 본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실패 확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확률이 자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실패 확률을 낮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방정식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창업의 현실 또는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기업가와 자영업, 본질적으로 주식 투자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창업한다 그랬을 때 프리랜서, 그다음에 자영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결국 이게 들어가는 어떤 리소스의 차원인데, 리소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겠죠. 하나는 당연히 본인이 갖고 있는 영업력. 영업력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걸 노동력이라고 하겠죠. 일을 할수 있는 능력, 노동력이 가장 큰 리소스가 될 테고. 또 하나는 자본입니다. 결국 프리랜서는 소규모 작업 공간에서 본인의 영업력으로, 특히나 본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본보다는 노동력에 많이 의존을 하고, 기업가는 결국 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사업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이 좀더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가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사업의 시작에 있어서 이걸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 없이 많은 사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은 인력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노동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리소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이해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어떻게 보면 자본이 스타트업에 비해서는 소규모 자본이 투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하고 유사하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개인이 복사기 회사에서 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회사를 벗어나서 그 조직을 벗어나서 영업을 한다. 그래서 어떤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프리랜서죠. 근데 이분이 복사기 집을 차린다. 자영업입니다. 복사집을 하려면 이제 복사기라든지 뭐 어느 정도의 규모는 좀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복사기 집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킨코스 같은 복사집을 만든다, 복사 회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업가 이것도 굉장히 큰 자본이라는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적부터 한번 구분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결국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이랑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프리랜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 또는 소규모 장비로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술력이 굉장히 일단 중요한 거고, 그게 아닌 이상 소규모 장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기업가는 일단 그 목적이 본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업을 통해서, 기업이라는 하나의 엔터티를 통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을 합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영역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들은 본인의 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사집을 한다. 그럼 복사 외에 뭐 달리 집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업가는 일 외에 모든 걸다 해야 됩니다. 일과 관련돼서 수반되는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초반, 초기에는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 많은 프리랜서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소규모 공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뭐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는 반드시 사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그 리소스, 그 투여되는 리소스가 본인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문성에 대한 보상 또는 소규모 장비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으로 그것을 본인의 현금 흐름을 이제 보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는 물론 이제 본인의 노동력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현금 흐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그런 월급 말고도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 보상, 즉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해서 또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스톡옵션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적은 경비만 존재하거나 적은 규모의 임차료와 급여가 이제 지출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에서는 어떤 BEP라는 수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스타트업에서는 BEP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업가는 매달 급여, 임차료, 보험료, 즉 일반적인 가게 수준이나 뭐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와는 달리 굉장히 큰 지출이 수반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 관련해서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일정 수준의 부채를 진다고 해도 그 수준 자체가 가계 수준의 부채 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이겠지만 기업가는 사실 큰 부채가 발생될 여지가 큽니다. 때로는 그 대표이사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권에 의해서 차입하는 그런 차입금의 연대보증을 걸어두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 사실은 연대보증이 없으면 차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출도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비교적 라이프, 우리가 보통 뭐 워라밸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이프라고도 하기도 하죠. 자유롭거나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명확하죠. 그러나 기업가의 사업 초기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공산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워라밸의 균형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뭐 스타트업 기업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들이 기대하는 건 그거죠. 이 사업이 성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지분을 매각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높은 만족도와 보상이 따르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를 통해서 급여 이상의 수준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뭐큰 폭의 어떤 현금 흐름의 수입을 기대하기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가는 통상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통상적 급여의 수백 배 또는 수천 배 이익을 거둘 수도 있는 것이죠. 프리랜서 자영업자분 사실 어떤 원대한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어떤 BEP의 수준보다 그 이상의 수준의 현금 흐름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업가는 본인이 월급 또는 급여를 받아가는 그 수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들은 장기적으로 본인의 지분을 엑싯하거나 스톡옵션을 활용해서 더큰 수준의 자본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단기 세부 전략이 필요하죠. 만약에 이 장단기 세부 전략에 실패한다면 사업 초기에 파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프리랜서나 뭐 자영업자를 했을 때 규제를 생각하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기술, 개인기 또는 본인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업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은 사례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규제가 많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어떤 곤혹스럽다. 사업하는데 확장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 사업이 있었죠. 뭐 타다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토스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서 보면 항상 법률, 규제, 세제 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 초기에 내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할때 이와 관련된 규제 또는 세제적 아니면 법률적 제약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 측면에서 그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묶었고 그리고 또 기업가, 그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따로 떨어낸 상태로 한번 이해를 해봤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가장 먼저 이 시작점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이해가 충분히 됐다면 앞으로도 내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 많은 진보라든지 발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고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업계의 현 주소나 그 업계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어떤 실무적 내용도 중요할 것 같고요. 강의 중반부터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실패 확률을 낮추는 방법. 이세 가지의 원칙을 저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강조해라. 낮은 곳에서 창업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어떤 도전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죠. 제가 이제 금융 전문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몰랐던 플랫폼 비즈니스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영역에서 사업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영역이긴 하지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내가 평소에 동경했던 그곳으로 도전하는 것이 맞나? 이런 부분도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부분들, 요새는 또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들이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1인 창업이 가능한 세상이다. 그렇다면 1인 창업이 맞나? 그럼 공동 창업은 과연 1인 창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시지 못했을 텐데 2020년도에 주식시장이 한 3월 달에 한 1400포인트에서 연말에 연초에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고 주식 사회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이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것은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주식 가치 평가거든요. 그럼 주식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내용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무나 다알수 있는 되게 쉬운 내용이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니콘이라는 얘기,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유니콘이라는 건 뭐냐면, 스타트업에 투자를 받을 때 기업 가치를 매깁니다. 이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어갔을 때그 회사를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에는 뭐 얼마 전 매각된 뭐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그러면 유니콘과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평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건 누구죠? 시장의 투자자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스타트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의 주체는 벤처 캐피탈, 뭐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증권사가 될수 있고 생명보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IR 자료를 작성해야 되고 투자 계약에 있어서의 실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자. 결국 이제 이렇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누구든 저는 창업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 영화 기생충 보시면서 이성균이 굉장히 유능한 벤처기업 대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성균의 집은 굉장히 훌륭한 집이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벤처기업들의 성공한 CEO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실패한 벤처기업가의 모습을 지금 연상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모습이 연상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사회나 언론이나 모든 미디어는 성공한 벤처기업가, 성공한 스타트업 사업가만 부각을 시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그 스타트업이 성공했을 때 당연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가가치, 즉 국가의 GDP를 올릴 수 있고요. 고용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그런 업종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스템 반도체, 또 AI, 빅데이터, 그리고 뭐 헬스케어, 바이오 쪽. 당연히 국가의 차세대 부가 될수 있는 거고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성공한 벤처기업, 성공한 스타트업을 여러분은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확률은 5년 정도 창업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29% 정도고요. 10년이 지났을 때 10%의 기업도 살아남지 못하고 나머지 살아남은 10%조차도 사실은 대부분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이란 말은 그 법적인 뭐 회생이나 파산에 가진 않았지만 주식회사의 이름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결국은 이렇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하고, 뭐 CF에서도 뭐 여러 은행들이 뭐 창업 자금을 낸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업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실패 확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연대부증. 그러니까 기업은 끊임없는 파이낸싱,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때, 대표자는 연대부증을 쓸 기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연대보증을 썼을 때 사업이 파산한다 그러면 결국 회사의 채무는 그 대표자가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CEO들이 그렇게 채무를 탕감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누구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창업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최대한 시행착오를 낮춰서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낮춘다는 말은 초기 자본을 지키고 그리고 인력을 지킨다는 그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렇게 창업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현금 흐름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은 비록 현금 흐름이 잘 돌아가지 않고 지금은 비록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BP에 맞지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일정 시간이 경과해서 고객들이 모이고 또 고객들이 모여서 내가 투자를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을 때그 이후에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를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처음부터 투자를 최대한 받지 않고 현금 흐름을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 기업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기업 가치는 뭘까요? 기업 가치라는 건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업 가치는 왜 우리가 언론에서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어떤 기업이 수백억의 펀딩을 받았다. 그리고 외국에서 뭐 1000억짜리 펀딩을 받았다. 2000억짜리 펀딩을 받았다. 투자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 뭐 대중들은 환호합니다. 이 스타트업은 정말 성공했구나. 그러나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그 회사는 매출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매출이 있어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연하게 뒷부분에 분명히 설명이 되겠지만 기업 가치는 기업의 이익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업의 물론 이익뿐만 아니고 뭐 자산으로 만들어진다는 이론도 있고 기업의 매출액으로도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주식 가치라는 것은 결국 배당 이론, 기업이 이 정도 돈을 벌었을 때 어느 정도의 배당을 주주에게 할수 있는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기업은 이익을 남겨야지만 기업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익을 남겼을 때그 기업이 생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스타트업 시장의 어떤 논리와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려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나는 창업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6년 전에 저였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께 이 현금 흐름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이 발생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가졌을 때 가장 확률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 잘 지켰던 사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던 사례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많이 강의를 들으시면 어느 분께서는 나는 절대 그런 제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께서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충분히 도전했을 때 내가 이 정도는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